오늘 한 후배하고 책을 사러 서점에 갔는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산다 그래요. 어떤 내용이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하는 책이었는데 그 핸드폰을 쓸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배소리보다는 진동을 해라,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해라, 그 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약속을 잘 지켜라,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든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초등학생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는 책이었어요. 이거는 성공을 위한 기본이 아니고 성장을 하는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때 가장 필요로 한 그 인간된 도리로서의 기본이잖아요.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개발자 프로그래머들이 그러면은 그 책의 이름은 배려라는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어린이용 책이었어요. 근데 서점에서 나와서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래머로서 초등학생이 1학년에 들어가면서 배웠어야 될 내용처럼 프로그래머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될까 라는 내용을 프로그래머 1학년일 때 했어야 될 것들을 안 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. 처음에 해야 되는 거. 자, 그러면 뭐 자바 프로그래머를 예를 들면 자바를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. 그런데 자바 책을 사다가 문법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컬렉션 프레임워크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 거를 쉽게 생각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 패턴과 리팩토링 책을 최근에 다시 보고 있어요. 디자인 패턴과 리팩토링이라는 책은 번역서들이나 아니면 원서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그 원 저작자가 외국 사람이더라고요. 안타깝게도 프로그래머들이 꼭 접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머들이 책을 사면 외국 사람들만 돈을 벌고 있어요. 특히 그 자바 디자인 패턴 입문이라는 책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지금까지도 중고책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개정판도 나왔는데 이 책을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찾는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출간을 하질 않는 거예요. 초보자들을 상대로 입문자들을 대상으로는 자바 책을 많이 냈는데 디자인 패턴과 리팩토링 책은 찾는 사람이 적을 뿐더러 중요도를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외국 사람들만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안 되겠다. 제가 뭐 디자인 패턴이나 뭐 리팩토링을 다 알려드리고 하면 좋지만 그럴 수는 없고 이거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왜냐면 초등학생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배운다 그러면 프로그래머로서 중학생 정도의 수준은 이 디자인 패턴과 리팩토링을 배우는 거거든요. 뭐 XY 방정식을 배우듯이 그런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실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가를 체득을 해야 되는데 뭐 마치 이거를 암기 과목 예, 하나인 것처럼 암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. 이거를 약간 냉소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예 접근을 하지 않은 사람이랑 이거를 들어보고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. 프로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. 공부할 겸 짤막짤막하게 뭐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으로 해서 이거를 설명하고요. 왜냐면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. 자바든 뭐 C언어든 새로 나온 리팩터링 책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로 책이 쓰여졌어요. 어떤 언어를 쓰든 상관없이 자신의 주력 언어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.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절차 지향과 객체 지향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객체 지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. 그 OOP적인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클래스와 오브젝트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너무나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말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자 그러면 이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고 했을 때 UML을 통해서 이거를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UML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. UML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. 여기까지가 되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했다. 근데 거기에는 패턴이 있더라 라고 했을 때 그 디자인 패턴이라는 이름 아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고 뭐 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.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패턴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입력과 출력 혹은 그 과정에서의 결과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그것이 더 빠르게 실행이 되게 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거를 개선하는 작업 리팩토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
14년 전에 나온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. 그 14년 전에 나온 책이나 지금 새로 나온 책이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. 제가 이제 스타트를 끊을 건데 여기서 이 화면에 지금 보이는 내용 중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 UML, 디자인 패턴, 리팩토링이 들어갈 거예요. 그런데 자 UML은 평면에다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2차원적인 평면에다가 설명을 해놓은 거죠. 그런데 여기에 그런데 자 UML은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종이 위에다가 어떤 요소들을 배치하고 선을 그림으로 인해서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 연결되고 이 오브젝트는 여기에 상속이 되고 이 오브젝트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동작은 어떻게 되며 이 여기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 문제를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UML 그 표시에다가 하나의 차원을 더해요. 시간이라는 차원을 더해서 자 시간이 흐르고 째깍째깍째깍 흘러갈 때마다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표현까지 해놓은 것이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라는 그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UML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함께 해드릴게요. 뭐 예전에 이제 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그 IBM 재즈라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었는데 제가 앞으로 방송에서 UML, 디자인 패턴, 리팩토링을 라디오로 설명해보는 재미있는 경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근데 이건 뭐 당연히 매일 할 건 아니고요. 중간중간에 라디오만 들어도 이런 내용들을 들어는 봤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공부라는 게 결국은 이런 게 있다더라 저런 게 있다더라 라고 남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결국은 적용을 해보고 그 효과를 한번 누려보고 그 효과를 누림으로써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자바를 배우면서 더하기 빼기 공부하고 뭐 절차지향 클래스 이걸 중학교 과정이라고 하면 UML 뭐 디자인 패턴 리팩토링 이런 거는 고등학생 중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의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끝나면 프로그래머의 프로가 되는 바로 직전 단계까지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여기까지가 언제까지 하겠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매주 월수금 아침 7시 반에 툭툭 제가 던져드리는 요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가서 응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끌어올리셨으면 좋겠다.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그 내용을 검색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. 아침에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만나게 되면 호기심이 생길 거고 호기심이 생기면 관찰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관찰 후에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쟤도 아는데 내가 몰라? 아유씨 그런 생각으로 아침에 듣고 저녁에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거를 정말 라디오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는 내일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. UML과 디자인 패턴, 리팩토링을 라디오로 떠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정말 될까?